이 귀신은 뭐야? 뽀동뽀동 뽀동뽀동 꼈어. 아유, 퇴근했다. 빨리 집에 가야지. 아유, 오늘도 야근하느라 벌써 밤이 늦었구만. 오늘은 버스하고 집에 가야겠다. 버스는 언제 올려나? 아, 저기 버스가 온다. 아니, 저 노란 버스는 처음 보는 버스인데. 아, 여기야, 여기.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뭐야. 버스 기사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자리 앉아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아, 네. 아유, 어쨌든 뭐, 집에만 잘 가면 되지, 뭐. 아유.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어. 아유, 집에 가려면은 한참 멀었겠지. 아유, 한숨 자야겠다. 아유. 이봐, 이봐, 일어나. 아저씨. 마지막 종착역이야. 어서 내려. 종착역이라고요? 저는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 어디야? 어서 내리라고. 아저씨, 아유. 아이, 다시 도시로 가주시면 안 돼요? 아, 손 내려.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아. 네. 이상하게 생긴 기사 아저씨긴 한데. 비켜!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우리 도시에 이런 종착역이 없는데? 처음 보는 곳이야. 뭐야, 버섯이 왜 이렇게 커? 여기 도대체 어디야? 종착역이지만 이런 곳은 처음 보는데. 이걸 어쩐다? 여기는 택시도 안 다니는 것 같고. 이거 어쩌해? 이거 버스 정류장만 있잖아. 이 버스가 오긴 막 오는 거야 이거. 여기 앉아서 그냥 버스를 기다려야 되나? 근데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기분 나쁜 곳이네. 버스를 기다려야겠다. 어이씨, 여기 진짜 뭐하는 곳이야? 잠깐만, 저기 뭐가 떨어져 있는데? 뭐야? 사람 손이잖아! 아무래도 여기 진짜 이상한 곳인가봐! 여기 뭐하는 곳이야, 이거? 아까 그 버스 아저씨도 정상은 아니어 보였어! 이상하게 생겼다고!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 도대체 어디야? 저 뭐야? 저거 뭐야? 숨어. 오늘도 인간 세계에서 가는 버스를 타고 어떤 녀석을 잡아먹을까? 역시 어린 꼬마애가 덧쫄깃하고 맛있겠다. 빨리 버스 타고 가자. 아, 잠깐! 너 인간 손 있어? 내가 집에 두고 왔는데. 야! 그게 없으면 버스 요금 못 내잖아, 이 멍청아! 오늘 인간을 맛있게 뜯어먹을 생각에 설렜었는데. 에이, 진짜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먹자. 돌아가. 에이, 녹아가지고. 칠칠 맞긴. 어이, 갔다. 어이, 저 사람들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다른 세계라는 거야? 그리고 그나저나 인간 손이 버스 요금이라고? 그러면은 이 손이 바로 돈? 하여튼 그러면 이 손을 내고 빨리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겠어. 인간 세계 버스가 이쪽에서 오는구나. 기다리자.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니, 빨리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돼. 여긴 분명 인간 세계가 아닐 거야. 아유, 분명 귀신 같은 세상일 거라고. 버스다 버스 기사도 사람이 아니야. 아까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르게 생겼잖아.
아까 그 사람은 내 동생이다. 아니 지금 버스 요금 혹시 이거 맞나요? 맞다. 여기 있습니다. 저 탈게요. 아니? 너 인간 아니야? 맞는데요. 여기 얼마나 많은 요괴들이 타는데 사람이 아닌 척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잡아먹을 킬 거거든. 여기가 그럼 요괴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인간 세계 가는 거 맞아요? 이 버스? 그럼 이제 많은 요괴들이 타고 인간 세계로 가서 인간들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겠지. 무서워. 그럼 네. 출발하겠습니다. 요괴들이 정말 탄다고? 그래도 요괴들도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착하고 마음씨 곱게 생겼을 거라고. 분명 그럴 거야. 뭐야? 마음씨 착하게 무슨? 조금 났어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정말 무서워. 물귀신인가봐. 무서워.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인간인 게 들키면 잡아먹히는 건 아니겠지?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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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없잖아 이 사람! 오늘 무덤가에 가서 인간들이 신경 쓰지도 않고 내팽겨쳐 놓은 편리한 무덤들을 무덤들을 이 사람은 내가 이 낯으로 벌초해주면 내 다리를 구찌 샤넬 메이커로다가 새로 제작해준다고 했어. 빨리 무덤가로 가야 한다고. 출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저 사람은 그 내가 봤던 내 다리 내나 귀신인가? 나 인간들의 다리를. 무서워. 이 귀신은 뭐야? 뽀동뽀동. 와우! 꼈어! 아싸래! 후지! 와, 탔다. 무서워. 저 보라색 괴물은 뭐야? 이 귀신은 도대체 뭐야? 내가 인간이 아닌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뽀동뽀동뽀동. 저 앞에는 저 요괴는 뭐야? 왜 이렇게 키가 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팔리나. 팔디 오빠의 동생이지. 오늘 여기서 이 버스를 타고 인간 세계에 가서 학교로 가가지고 문제를 틀린 녀석이 있다면 내가 너 잡아먹어버릴 거야. 여기 인간 손이에요. 요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인간 세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카인가? 다행이야. 내가 아무도 인간인 걸 모르고 있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인간 세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정거장은 무덤 유니버스리 무덤 유니버스리 더돌 언영완. 여기 인간 무덤이잖아. 도대체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나 내려요. 언니 잘 가요. 무덤가에 드디어 도착했군. 여기서 나의 새로운 다리를 찾을 수 있겠어. 겸사겸사 무덤을 파서 삭힌 인간도 냠냠 해야지. 무덤을 팔려고 하는 건가? 뭘까? 자, 버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학교.
유니버스리 학교 유니버스리. 어, 이럴 수가. 저 귀신이 무덤을 파서 사람을 먹을 건가 봐. 자, 이번 전대장은 학교 학교 유니버스리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저 내려요. 네, 알겠습니다. 마주하십시오, 회원님. 감사합니다. 아, 좋아. 오늘 학교에서 이 대한민국 학교는 야자란 걸 한단 말이지. 내가 내 문제를 틀리면 전부 다 죽여버려서 잡아먹어버릴 거야. 상상만 해도 흥분되고 짜릿하구만. 고3 수험생들아, 기다려라. 다 잡아먹을 거야. 이럴 수가. 정말 잔인하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장은 공중화장실입니다. 아니 이럴수가. 도대체 우리 집은 언제 도착한다는 거야. 자, 다음 정거장은 공중화장실입니다. 아, 이번 정거장이군요. 물귀신이 내리는 건가? 아우, 아우, 화장실 급해. 아우, 쌀 뻔한데. 아우 급해. 뭐야? 저 물귀신 저 왜 화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기사님? 맛있게 오늘 저녁에 공중 화장실에 있는 인간들을 먹을 생각인가 보군요. 어, 이럴 수가. 무서워. 자, 그럼 버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폐가입니다. 폐가. 저 물귀신 변기통 안에 숨어서 사람들을 먹는다는 건가? 무서워. 이번 정거장은 폐가. 폐가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Stop it. 오케이, stop it. 맞춰하십시오, 회원님. 허뽀동뽀동뽀동뽀동뽀동뽀동. 좋았어. 여기를 제2의 아오니 저택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뭐 변신? 저 저택에 들어가면 저 귀신한테 잡아먹힐 거야. 자, 출발하세요.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거장은 쥐라이몽 집 앞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 집에 도착한 건가? 아, 익숙한 이 거리. 아유, 고생하셨어요, 기사 아저씨. 아유. 그나저나 요괴의 스틸 숲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더니 꽤나 운 좋은 인간이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이, 감사해요. 아유, 다행이야. 아유, 귀신들이 날 인간으로 못 알아봤어. 아, 아저씨 버스 왔어요. 타세요 빨리. 왜, 왜 버스잖아. 아이, 차 좀 시원해요. 갑시다. 요괴들을 싫으러 전 이만. 아이, 저 아저씨 귀신 세계에 가겠구만. 아유, 난 다행이야. 집에 도착했어.